뭐 오늘 장중에도 실적이 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이번 주부터 좀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통상적으로 4분기는 좀 실적 부진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계절적인 요인도 그렇고. 한데 이번 4분기 실적은 좀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양호한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게 시장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실적 시즌 체크 포인트 함께 짚어주시죠.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일단 출발이 시장에서 약간 좀 걱정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비교적 양호하게 출발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현재 우리 증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될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기도 합니다. 실적과 어느 정도 유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시장의 변화가 있죠.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모처럼 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대규모로 순매수를 합니다. 이른바 양기관, 양 매수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지수 상승할 때 보통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은 금년으로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어떠한 특별한 외부적인 모멘텀이 주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요. 각국 일본 증시는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모멘텀보다는 내재적인 변화가 오늘 이러한 수급의 대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점을 그냥 놓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그러한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고요. 실적과 관련돼서 생각보다 우려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는 고무된 듯한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계절과 상당히 관련돼 있습니다. 어느덧 1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1월 효과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됐고, 또그 효과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후반 부분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코스닥을 이끌었던 셀트리온 삼형제들의 주가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관련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그동안 12월 달에서 1월 달까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형성됐던 건데요. 지금은 그 무게중심이 살짝 코스피 쪽으로 이동되는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전제 상황을 판단을 하고 향후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현재 상황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기업들 실적이 쭉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전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규모는 48조 2천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작년 현재 3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로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이죠. 36.2%나 증가된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규모로 봤을 때에는 사실 이 정도는 시장에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종으로 봤을 때 4분기 실적 전망이 그 전, 3개월 전 대비 현재 그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가 현재 업종을 판단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시장에서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 업종 실적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야는 이런 쪽입니다. 은행 쪽이 괜찮고요. 또 IT 하드웨어, 오늘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죠. 현재 그런 것처럼 또 조만간 삼성전기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IT 하드웨어 쪽을 비교적 괜찮고요. 석유화학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특히 에틸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SBR이나 기타 등등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비교적 현재 상승 추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일정
역단을 우리가 감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장품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호텔 레저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화장품, 호텔 레저 종목들은 지수 상승 때보다 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 시장의 대안주로 떠오르는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할 때 실적과 함께 참고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별 실적 추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적이 발표됐던 SK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출은 9조 276억 원. 이 정도라면 지난 3분기 대비로도 상당히 좋고요.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무려 68%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4조 4천 458억 원. 이것도 상당하죠. 작년 동기 대비로 거의 두배 이상입니다. 106.7%나 증가된 그런 수치이고요. 현재 전 3분기 대비로도 약20% 정도 증가된 것이죠. 작년 3분기도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또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 49%나 됩니다. 반도체, D램만 따지면 거의 60%에 육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대형 제조업체가 영업이익이 60% 근처까지 간다는 것은 그 해당 시장을 완전히 독과점적으로 장악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만큼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금년 내내 넘어서 내년까지 만약에 이런 실적 호전세 사상 최고치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충분합니다.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 정점론은 불식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주가 밸류 수준입니다. 금년 예상 순이익 지금 현재 순이익 규모로 봤을 때 2017년도 현재 실적 기준 주당 순이익은 14,7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주가 대비를 봤을 때 현재 PER 수준은 5배 정도밖에 되질 않죠. 즉 가치주도 이렇게 저 PER이 낮은 가치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앞에 얘기했던 몇 가지 변수, 실적이 계속 안정적일 것이냐. 또한 가지 변수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환차손이 약 2,600 정도가 계산됐다고 하죠. 하지만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고요. 또 금년 추가적으로 더 환차손을 입을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적이 이런 정도만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수준이 만들어질 소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이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죠. 445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0분의 1 토막이 됐다는 건데요. 계절적인 이유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현재 LCD 패널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패널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LCD 패널을 만드는 중국 업체들이 현재 아주 공격적으로 계속 증설을 하면서 공급량을 늘려서 그런 것이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018년도 LG 디스플레이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은 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특히 개별 종목과 관련돼서 눈여겨볼 대목은 LG 디스플레이가 역시 LCD 쪽보다는 OLED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금년 한해 약 9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더 20조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 현재 실리콘 웍스도 있고요. 또 하드웨어 업체 비아트론 같은 업체들도 있죠. 이런 종목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번 살펴볼 어떤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죠. 작년 동기 대비로도, 전분기 대비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고 추지 못하는 것은 역시 LG 이노텍의 주 거래처라 할수 있는 애플의 실적, 특히 아이폰 10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이죠. 목표치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LG이노텍의 실적 전망은 다소 부정적으로 나올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 흐름도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보수적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LG생활건강도 어제 그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전반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1,852억 원. 작년 동기, 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줄었습니다만, 장기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그 어려운 가운데, 특히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나 증가한 것이라면 비교적 선방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화장품 쪽은 괜찮습니다. 특히 고가 브랜드 수미나 후 같은 것이죠. 이 브랜드가 상당히 좋고요. 특히 중국에서 이 고가 브랜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성장성 전망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음료 사업 부분 또 생활용품 사업 부분 이 두 부분을 합치면 지금 매출 비중이 45%나 됩니다.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이 두 부분에 실적이 어떤 한계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받고 있다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포스코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1,520억 원. 작년 동기 대비 144%, 두 배 반 정도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죠. 살짝 아쉬운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외형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 4년 동안 혹독한 구조 조정을 했죠. 약 80개 업체의 계열사가 정리가 됐습니다. 외형이 약간 축소가 됐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오히려 증가되는 그런 모습. 현재 그동안 부실했던 계열사들이 흑자 전환되는 그런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중국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꾸준하게 계속 뒷받침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 중국은 아주 강력한 환경 규제를 하고 있죠. 따라서 철강과 관련된 공급은 어느 정도 또 지속적으로 제한될 소지가 높아서 철강과 관련된 각 제품들은 안정적인 마진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금년 중 내내 비교적 양호한 실적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SDI 실적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건데요. 매출액이 1조 8,545억 원.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이 됐습니다. 42.4%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는 적자를 봤거든요. 금년에는 한때 재작년이 되겠죠. 2016년도 4분기 때는 적자였었고요. 2017년도 4분기 때 흑자가 됐습니다. 흑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전방산업, 삼성 SDI의 가장 큰 전방산업은 IT 쪽입니다. IT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만히 보면 중대형 배터리 시장도 크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쪽은 금년 그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처음으로 아마 이쪽 부분이 현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한 그 후부터는 처음으로 이쪽 부분에서 흑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난 4분기 때 영업 현재 매출도 이쪽 부분 무려 67%나 급증했다는 것에서 그 일단을 역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즉 전기차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패권 경쟁 시대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바 그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 약간 장중 조정을 받는 과정에 약간 주춤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히려 그들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나 일진 머티리얼스, 포스코 캠텍이나 LNF 같은 삼성 SD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또 LNF죠.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